무속인도 사람이다. 얼마의 TV. 또 20살에 이제 뱀띠들은 사고 뭐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요즘은 차 없는 사람이요. 없어요. 우리 집 앞에 요 원룸에 보면은 원룸에 월세 주고 살아도 자가용은 외제차 몰고 다니더라고. 요즘에 뭐 TV에 리스를 한다든지 렌트를 해가지고 그저 그냥 차를 좋은 거 타야 여자도 잘 사귄대요. 그래서 어린애들이 그게 제일 겁나느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부모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뱀띠 자녀가 있는 엄마 부모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좀 주의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. 그러니까 집을 뭐 전세라든가 산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이런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. 이 관제가 많이 따르는 해예요. 32살 이 기사생이죠. 뭐 시험이라든가 뭐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합격률이 작아요.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시면 뭐 좋은 일도 있지 않겠나. 이 44세 뱀띠들이 내년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벌리려 그래. 뭔가를 시작하려 그래. 왜 그러냐면 참 어정쩡한 나이예요.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가면은 다시 뭘 못한다. 어린 나이에 못했는데 딱 내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뭐 사람도 이제 이 나이에도 요즘 원체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남녀지간에도 뭐 그렇게 뭐 안 끌리는데도 뭐 결혼할 마음을 급하게 먹어버린다든지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고 결국은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서 가셔야 돼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다 보면 결국은 돈의 손실이 되고 파산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도 나빠지는 거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을사생 이 뱀띠들이 또 움직이는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아요. 움직이는 거는. 근데 이제 가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부관계에 가정 이 부부싸움을 해서 올해는 어찌됐건 관제나 법적으로 이 뱀띠들이 소송권으로 많이 걸리는 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혼하러 간다든지 이럴 수가 많아요. 어쨌든 와이프가 계신 분 결혼을 안 하신 분, 이 나이에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더라고. 애인 관계. 그냥 이제 혼자 또 이혼을 하시고 이제 혼자 되셔갖고 이성 관계에 계신 분들은 다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참고 가세요. 남자도 참고 여자도 참고 누구 하나가 없어요. 서로가 좀 참아주고 이해하고 가셔야 되지.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혈압이 이게 막 상승된다고 혈압이 올라가. 건강으로 이 을사생들 조심하셔야 돼. 내년에 몸으로 진짜 치고 들어가 잘못하면 병원에 눕혀서 몸에 수술할 칼될 수도 들어와요. 뱀띠들이 굉장히 한 해가 좀 답답해요. 움직임이 좀 없고 갇혀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. 하는 일마다 잘 깨져요. 뭐 금전에도 연애 사업 뭐 움직이는 변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안 좋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서 이렇게 잘 하시고 이 다른 분들이 전화하셔야 될 게 아니고 뱀띠들은 특히 천궁살에 오셔야 되겠어요.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또 대화로서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한 해를 건강한 한 해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